안녕하세요. 쇼미더 팀의 성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짠! 2020년 꼭 쓰기요 신제품이래요. 폴리토닉 크로매틱 듀얼 튜너! 네, 얘는 폭스기어 페달 튜너고요. 멀티튠이 가능한 그런 튜너입니다. 지금 파워를 켜놨는데요. 그럼 바로 파워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미 이렇게 파워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얘 풋스위치는 뭐냐면 폴리토닉 튜너로 할 거냐 크로매틱 튜너로 할 거냐, 네, 그걸로 이렇게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선요, 폴리토닉은 뭐 6개 줄을 한 번에 튜닝할 수 있는 튜닝 모드죠. 지금 여기 폴리토닉이거든요. 쭉 하면 전체적으로 줄 튜닝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오픈 G 튜닝 할 때 DG, DG, BD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다 자기가 알아서 그 튜닝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 크로매틱 모드로 변하죠. 네, 이 A 어디가죠? 네, 그리고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정확도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아, 이게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0.1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진짜 되게 정교해요. 그리고 시향성이 우선은 되게 좋아요. 이 스크린이 엄청 크다 보니까 엄청 보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페달 보드에 장착을 했을 때 항상 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연주 중에서도 이제 볼륨 뭐 나 볼륨을 내리면 안 돼. 맞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볼륨만 내리면 안 되고 뭐 그냥 만약에 볼륨 페달 있으면 볼륨 페달을 이제 쪽으로 해서 볼륨 페달을 줄인 다음에 사용을 하든가 해야 되는 좀 그런 단점이 약간 있네요. 맞네. 그걸 생각을 못했네. 참. 하지만 어쨌든 어디서나 계속 온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앞에 이제 폭스기어의 특징인데 아크릴 페이스 플레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글로우 효과가 있잖아요. 이 판이. 그래서 이게 되게 뭔가 기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안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고 싶어요. 근데 보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이제 유리 건너편에 있는 뭔가를 볼 때와 같은 좀 그런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가격은 135,000원으로 이제 정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분 좋은 가격으로 108,000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폭스기어 신제품이고요. 폴리토닉 크로매틱 듀얼 튜닝 튜너, 네, 폭스기어 페달 튜너입니다. 시안성이 좋은 페달 튜너. 대본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니세요.